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오늘 선수 확인하고 주간 미션 성공했거든요. 주간 미션 카드 뽑기 하겠습니다. 선수 확인. 심우준. 히어로 많이 나오네요. 박철순. 드래프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진철. 자, 탐색 눌러놓고 자, 가겠습니다. 소지품에서 스페셜 선수팩 하나, 고급 골드팩 두 개, 나만의 팩 뽑겠습니다. 스페셜 와우, 오승환 고급 골드팩 두 개 플랜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서한규, 문승원 뽑았습니다. 나만의 팩 사용하기 갑니다. 와우, 장성호, 한상훈 플래티넘 좋지, 조원우 커리어 하이 좋지, 안경현 히어로 좋지. 김주찬으로 갈까? 아니야, 송지만, 김주찬. 김주찬, 501, 정성훈, 뭐 별 차이 없으니까. 페르난데스, 김일용, 박기혁, 김종훈, 성형재. 진가병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건 뽑아야 되는데. 박상민 3루수. 박상민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박상민 3루수. 박상민 3루수. 양이지? 자, 제발 박상민 3루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민태 골든글러브. 자,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나와라.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반짝반짝한데, 제발. 냉장고 컴퓨터 삽니다. 아이고, 네. 아, 히어로네요. 오! 저 골든글러브 뽑았습니다. 나만의 팩에서, 이건 스크린샷 해야겠다. 골든글러브 뽑았습니다. 야, 해결사 좌타킬러 강심장 정민태 골든글러브. 이거 뭐 등급 상승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쵸? 좋아, 좋아, 좋아. 골든글러브 뽑았어요. 팀관리 라인업. 타자. 없나? 우편함에 있나? 없는데? 아, 투수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자, 정민태 골든글러브를 뽑았습니다. 노멀 오버롤 순위 1위. 기록 9종. 와, 히어로인데 커브가 A급이에요. 특수능력 골든글러브 카드는 모든 팀 세트덱 보너스. 동급 및 서구는 해당 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랑 한번 하고. 자, 친구 대전 한번 해보죠. 쿠구단님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간 미션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돌렸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린드블럼. 아,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뽑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경기 시작합니다. 쭉쭉 넘어가는구나. 수비 상황 정민철, 김태균,
레전드 예지력 승부경기 6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자, 더블 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비 박경환. 와,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경환 골든글러브 있습니다. 9번 타자 박경환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좋은 공을 줘선 안 되겠네요. 바깥쪽 빠집니다. 157km 빠른 공. 어우, 나는 걸쳐서 던지는데. 다구째. 참아내면서 3볼 1 스트라이크. 왜 그래? 이렇게 던져야 돼? 5구째. 5구를 때렸습니다. 6역수. 아웃. 1루에서 아웃. 와우. 1번 타자. 와, 전준호 골든글러브 20강. 싱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걸쳐서는 안 되네요. 잘 3구 기다립니다. 잘 참아내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째.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슬라이더 쉽게 육박하고 있는데 계속 150km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3진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이런 피칭만 꾸준하게 해준다면 정말 신뢰가 가는 선발 투수가 될 수 있거든요. 잘로 2루 그대로 1대0. 공격 기회 오랜만에 공격. 황태환 선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82년도 선수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골든글러브 엄청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비베어스 중간개투 등번호 15번 52년 8월 16일생 좌투좌타 방어율 3점대 세이브도 있고요. 6승 5패. 자 갑니다. 밀어냈습니다. 어우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자, 골든글러브끼리 맞대결.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이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수비력 진짜 좋다. 직접 베이스 터치. 그대로 1대0. 홍현우 골든글러브.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다석의 8번 타자 홍현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바깥쪽 스트라이크 코스.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몸쪽. 아, 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볼카운트 1&1입니다. 3구. 오, 다행이다. 3구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아우, 파울이네요. 놓쳤어. 원아웃의 주자는 야,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아니면 실투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공은 아마도 타이밍에 걸렸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변화구 대비는 아니거든요.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마운드에는 병민철 선수입니다. 최고. 아.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엄청난 안타네요. 오른쪽에 직구인데 하이 패스트볼이었거든요. 결국 이 공을 1대1. 삼성 라이온즈가 투수를 바꾸겠습니다. 만듭니다. 점수는 권혁 선수. 이제 컨디션 좋네요. 놓여 있는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마운드는 이제 권혁 선수입니다. 우측에 파울. 2구를 때리고 1리간 빠져나갑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지금 외곽의 공인데 우측으로 잘 밀어쳤고요. 잘 전준호 약간 늦었지만 잘 밀어쳤습니다. 이제는 역전 찬스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2구 때렸는데요.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1-3루. 왼쪽으로 갑니다. 다행이네요. 아, 근데 이동합니다. 3아웃이 아니네. 좌익수가 잡았고요. 역전당했네. 3루 주자 태극. 지금도 타자가 체인지업을 아쉽네요. 거대한 타이밍을 만들어 나갔어요. 끝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경기를 치고 맙니다. 아쉽네요. 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쿠쿠다님과 친구 대전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쿠쿠다님 삭제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